이제 하루 종일 싸움 폐지를 고물상까지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. 자신의 키보다 큰 리어카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달인. 그 무게가 적으면 300kg, 많으면 400kg까지 도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 작은 책으로 거대한 리어카를 끌 수 있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. 그런데 가던 길을 멈추고 리어카 꼭대기에 한 상자를 더 올리는데요. 이것까지 가져가신다고요? 야, 이거 진짜... 아니, 무게가 엄청난데? 아니, 쪼매난 거 이래 한테 담아야 되지. 와... 이제야 만족한 달인은 본격적으로 리어카를 끌기 시작합니다. 사람들이 지나다녀도 문제 없습니다. 좁은 골목도 능수능란하게 통과! 그런데 갑작스런 코너에 진입한 달인. 과연 중심을 잃지 않고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요?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도 자연스럽게 통과! 처음 보네. 저러시면 대단하세요. 취재하시면. 역시 상자가 보이면 그냥 가는 법이 없죠. 도중에도 싫으시는구나. 처음부터 높이 쌓아서 출발하면 가는 도중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고물상으로 향하는 길에 조금씩 쌓아 올리는 방법을 택한 건데요. 이것이 힘을 덜 들이며 효율적으로 폐지를 옮기는 달인만의 노하우랍니다. 그렇게 쌓다 보면 어느새 달인의 모습조차 볼 수 없는 부피가 되는데요. 좁은 골목을 누비며 다니다 보면 달인의 리어카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답니다. 대단하죠. 실저 착착착착 그 올린 자체가 지금 기술자예요. 내가 아, 생활의 달이 나오겠네. 아무나 완전히 못 실어. 장장 40분을 끌고 도착한 고물상. 무게를 재기 위해 리어카를 내려놓는데 414. 리어카 무게 40에서 41kg 나가. 370kg라고 봐야지. 14kg. 대단하죠. 그 키도 적으신 분이 박스를 이렇게 한다는 게. 과연 오늘 일당은 얼마일까요? 야, 이렇게 구하다 이거 이렇게 안 된다고. 고된 노동 뒤에 찾아온 보상이 적을지라도 달인에겐 일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. 에이, 감사하게 생각하지 매. 우리 집사람 있는데 고마워. 예, 이런 게 엄마사.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. 예. 앞으로도 좋고 멋진 모습 잘 부탁드릴게요. 예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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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 최선을 다해 폐지를 쌓아올리는 정일용 달인. 부디 몸 건강히 힘 닿는 데까지 일하실 수 있도록 생활의 달인이 응원하겠습니다.